페이지 126쪽 주의해야 될 부사 두 번째 거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 있는 것들은 뭐 이해하거나 그럴 건 사실 없고요. 그냥 대부분 다 암기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so하고 search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도 이것만 알아두면 돼요. so나 search는 뭐 그러한, 그만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냐면 search a 형용사 명사, so 형용사 a 명사. 이게 어순이 중요합니다. 어순. 그래서 어순. 매우 뭐뭐한, 그렇게나 뭐뭐한 이란 뜻인데, 예전에 우리가 할때 소형 부대 긍정문, 소형 부대 부정문, 뭐뭐해서 뭐뭐하다,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이거 배운 적 있을 거예요. 그것에 조금 더 세밀화된 버전, 소 형용사 부사 다음에 대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그 문장의 약간 디테일 버전이죠. 서치가 추가됐죠. 어찌되었건 so는 형용사랑 친하고 서치는 형용사 명사 이게 한 덩어리 이거랑 친하다라고 하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so나 서치는 그만큼이란 뜻으로 so 형용사 부사가 나오고 서치는 서치 형용사 명사 서치 형명 so 형어명 이렇게 외워놓으면 좀 편하죠. 자, so는 형용사나 부사를 강조한다. 그래서 the play was so funny. 그 연극은 매우 재밌었다. 이때 funny를 꾸며주고 있죠. What I did. 내가 했던 일은 was so stupid. 정말 어리석은 일이었지. 매우 어리석은이라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고. Try. 시도해라. Not to speak so fast. 너무 빨리 말하지 않도록. 이렇게 so 그렇게 빨리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Search는 매우 또는 그렇게. That is such a sad story. 저건 그렇게나 슬픈 이야기야. 그렇게나 할 때, search, 형용사, 명사. 이런 어순을 취하죠. 어가 없으면 뭐 such sad stories 이렇게 복수를 쓰기도 합니다. so를 쓰면 안 되죠. 여기다 so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so를 쓰면 어떻게 바뀌게? That is so sad 이렇게 바뀌어요. That is so sad a story. so 형용사 명사 순으로 바뀌죠. Such a good time. We had such a good time. 우리는 그렇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 이걸 so로 바꾸면 We had so good a time 이렇게 바뀌면 되죠. 밑에를 보면서 설명할게요. It's such a lovely day 할 때, such, 형용사, 명사. 이 어순을 잘 보세요. 형, 용사, 명사. 명사가 있을 때는 such. Why are you so late? 왜 이렇게 늦었냐? 바로 명사가 없이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면 뭘 쓴다? so를 쓰면 돼요. 입에 붙여놓으세요. Why are you so late? 자주 쓰이는 표현이죠. Why are you so late for work? 직장에 왜 이렇게 늦었어요? Why are you so late for work? The Andersons are such nice people. 더에다가 앤더슨을 놓고 S를 붙이면 앤더슨 씨네 가족을 나타내요. The Kims 하면 김 씨네 가족. The Andersons 하면 앤더슨 씨네 가족은 such nice people. 여기도 형용사 명사죠. people이 복수니까 어를 안 썼을 뿐이지 형용사 명사, such어 형용사 명사의 큰 어순은 따르고 있죠. such nice people, so nice people 하면 안 돼요. 그렇게나 멋진 사람이다. We were so tired. 우리 너무 피곤했다. After long walk. 그렇게 오랜 산책 후에 너무 피곤했다. tired는 피곤한이란 형용사예요. so는 형용사랑 친하고 such는 명사랑 친하다. 꼭 기억하시고. He has been so quiet for a long time. 그는 그렇게나 오랜 시간 동안이나 쭉 조용히 있었다라는 표현이고요. I couldn't finish my meal. 나는 식사를 못 끝냈어. After such a big snack. 그렇게나 후한 간식을 먹고 난 후라서 such a big 서치어 형용사 명사죠. 이때 스낵은 간식 정도로 간식을 많이 먹어가지고 밥을 다못 먹었다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나는 그렇게나 우스운 농담은 들어본 적이 없어. I've never heard such a funny joke. 서치어 형용사 명사 어순을 such a funny joke, such a funny joke 자주 쓰이는 표현이니까 이것도 암기. 아이를 돌보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Looking after a baby is such a hard job. Such a funny joke, such a hard job. 거의 다 비슷비슷하죠. 어순이. 나는 클라인 씨가 그렇게나 나이가 많은지 몰랐어. I didn't realize Mr. Klein is such an old man. 이때는 on인 게 old가 아에 이오우 발음이니까 such an old man. Such a funny joke, such a hard job, such an old man. 그렇게나 나이 많은, 그렇게나 재밌는 조크, 그렇게나 힘든 일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왜 너는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게 두려워? 그렇게 두렵니? Why are you so afraid of? 이렇게 되죠. Afraid는 형용사예요. 두려워하는 비동사의 보호로 쓰였군요. Why are you so afraid of speaking in public? In public은 공공장소에서란 말이죠. 공공장소에서 말하는 거왜 그렇게 두려워하냐? 이런 식으로. 상연이는 사람들 앞에서 얘기 잘하냐?
잘하는 편일 것 같아. 이 좀, 그, 뭐라 그럴까, 제스처나 표정이나 이런 게 자연스러워, 너는 보면. 사람들 앞에서 잘할 것 같아요. 나는 그런 거 하는데 좀 중학교 때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교무실 심부름 가는 게 제일 무서웠어. 교무실 가면 선생님들 다 있잖아. 쫄아가지고 이렇게 고개도 못 들고 아무도 안 보는데 나 혼자 쫄아서 막 교무실 들어가는 게 무섭고 막 그랬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겨우겨우 이제 극복은 했는데 그렇게 성격을 타고나는 건참 좋은 거죠. 우리는 이렇게 아침 일찍 찾아온 사람이 없다. 이렇게나 일찍 할때 일찍이 early 형용사 또는 부사죠. We don't have visitors, so early in the morning. 이렇게나 일찍, 일찍. 여기서는 부사로 쓰여서 so early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녀는 매우 사랑스럽다. She's so lovely. 이때도 lovely가 형용사니까 so lovely 이렇게 했군요. 나는 왜 그녀가 10대들 사이에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알겠다. I understand. 난 안다. Why she's so popular. 이 popular도 형용사죠. Among teenagers, 10대들 사이에서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알것 같아. 여기 있는 문장은 역시 암기해 주세요. 여기 있는 다섯 개, 여섯 개 문장은 암기. 다음에 주의해야 할 부사들 봅시다. 이제는 자질구레한 것들 다 모아가지고 하는 거라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한번 봅시다. 문장할 때 자주 봤던 것들인데 한번 정리하는 의미로 봐주시면 돼요. Still, yet, already 많이 봤죠. Just now, already, yet 할때 already. Just now, already는 현재 완료 무슨 용법? Just now, already, yet. 완료 계속 경험 결과 중에. 땡! Just now, already, yet은 완료 용법이죠, 완료. For나 since가 계속. Ever, never, before, once, twice는 경험적인 용법에 쓰이는 부사들이었어요. Still은 여전히 아직도라고 하는 뜻으로 긍정문과 의문문에서 주로 쓰이고요. 계속의 의미. 여전히 이렇게 씁니다. 부정문으로 쓰이긴 한다. Mom still hasn't come here. 엄마는 여전히 아직도 안 오셨다. 아직이라고 해야 되겠다. Diana is still in the hospital. 다이아나는 여전히 아직도 병원에 있다. After heart surgery, 심장 수술하고 나서. Yet는 주로 문장 끝에 오면서요. 의문문에서는 이미 벌써란 뜻으로, 부정문에서는 아직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때는 별로 어렵진 않아요. Has a train arrived yet? 벌써 기차가 도착했나요? 이렇게 해석하죠, 보통. I haven't decided. 아직 결정 못했어요. Whether to go or not yet. 아직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가야 할지 말아야 될지 아직 결정 못했어요. 이렇게 아직이란 뜻으로. 주로 yet는 문장 끝에 이렇게 오네요. Already는 have하고 pp 사이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미 벌써라고 긍정문, 의문문서. We have already had dinner. 우리는 이미 벌써 저녁을 끝냈어. Does she already know? 그녀는 이미 알고 있니?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렇게 해석하면서 문장에 적재적소에 넣을 줄만 알면 되는 것들이라 이미 해석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Have you finished the work yet? 이렇게 하면 되겠죠. 벌써 일 끝냈니? 이런 말이죠. 벌써 일 끝냈니? 아직 끝내니는 이상하잖아요. Take a number. 야, 우산 가져가. Still raining.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어. 여전히. 그 다음에, they have already left. 그들은 이미 떠나버렸어. 어디로? For New York. 뉴욕을 향해서 이미 떠나버렸어. 4번. We are still waiting. 우리 여전히 기다리고 있어. 아, still 때는 보통 ing가 많이 나오네. 여전히 비 내리고 있어. 여전히 기다리고 있으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For missing boy. 그 사라진 소년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어. 행방불명된 소년이죠. It's only 11 o'clock. 야, 이제 11시야. And I'm already hungry. 근데 벌써 배고파. 이런 표현이고요. I don't know anything about the result yet. 나는 아직 그 결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오늘이 김정은 트럼프 아저씨 협상하는데 결과가 궁금하다. 정전 협정이 될 것인지, 그다음에 북한 경제 제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따가 베트남이 우리나라보다 2시간 늦더만요. 그죠? 베트남 하노이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저 진행 중이죠. 개인 면담에서 지금은 이제 단체로 협상하고, 일단 4시까지,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6시까지 하다가, 7시에 이제 트럼프가 기자회견 할 거예요. 오늘 했던 거싹 종합해가지고 뭐 했는지 발표하고 미국 가거든요. 이제,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에 따라서 싸우면 전쟁하겠죠. 싸우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안 싸우고 둘이 사이좋게 잘 지내더라 둘이. 자, 다음 우리말과 같은 뜻이도록 주어진 말을 배열하시오. 아, 이거는 배열하세요.
있는 단어 그대로 쓰는데 방금 했던 부사들의 위치를 조금 생각해 보면서 문장을 한번 완성해 보십시오. 자, 빌이 이미 새 직업을 구했니? 의문문이죠, 의문문. 현재 완료 의문문의 has를 문장 맨 앞으로 보내죠. 그래서 has Bill found, 발견했니? a new job, 새 직업을. 자, yet, 이미. yet는 문장의 맨 뒤에서 has Bill found a new job yet?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기차는 이미 정거장 떠났다. The train has already. already는 have하고 PPU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죠. left the station. 이렇게 하면 되겠고. 너의 남동생은 아직도 자고 있냐? 의문문이니까 Is your little brother still in bed? 이렇게 하면 되겠죠? Is your little brother still in bed? 물음표. Sam은 아직 무엇을 고를지 결정 못했다. Sam hasn't decided what to do yet. 이렇게 해야 되겠죠? Hasn't decided what to do choose yet. 그러면 yet를 사실 여기다 넣어도 그렇게 상관은 없어요. Sam hasn't decided yet. What to choose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엄마는 내가 엄마가 아끼는 귀걸이 잃어버렸다는 것을 이미 안다. 엄마는 이미 알고 계신다. Mom already knows 이렇게 하면 되겠죠. Already knows that I've lost her 뭐냐 favorite earrings 이렇게 하면 되겠죠. Mom already knows that I've lost her favorite earring. 이러면 큰일 나는데. 여기도 문장을 암기해 주시고 원급 비교 봅시다. 원급, 비교급, 최상급 여기까지만 하면은 오늘 문법 진도는 끝나는데요. 자, 이걸 먼저 이거 하기 전에 이걸 먼저 해 놓을게요. 다른 것들은 싹싹 제를 해 놓고 보시면 비교 최상급이 이제부터 쭉 나오는데요. 비교 최상급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세 가지 원칙을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명언이나 이거 많이 봤죠? 세 가지. as 원급, as 비교급, then 더 플러스 최상급.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에요. 물론 적어 놓으시고, as하고 as 사이는 항상 원급이 들어가요. 뭐뭐만큼, 뭐뭐한이란 뜻이죠. 비교급은 보통 형용사에다 er를 붙이죠. tall, taller, tallest, 뭐 big, bigger, biggest처럼. 비교급 다음에는 항상 then 또는 반대로 하면 then 앞에는 항상 비교급이 나오게끔 되고, 우리말 해석은 뭐뭐보다 더 뭐뭐한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상급, 이때 더는 정관사라고 하는 건데요. 정해져 있는 명사 앞에 붙는 것이죠. 최상급. 최상급은 항상 하나밖에 없어요. 정해져 있죠. 입안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 한 명일 테고, 입안에서 가장 영리한 사람 한 명일 테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 하나밖에 없겠죠. 정해져 있는 거 앞에는 더를 붙여요. 그래서 더 플러스 최상급, 가장 뭐뭐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세 가지가 비교 최상급의 가장 큰 3대 원칙이요. as 원급, as 비교급, then 더 플러스 최상급 기본적으로 해놓고요. 여기서 약간 변형되었지만 많이 쓰이는 두 가지를 하나 더 적어놨죠. not as 원급, as 그다음에 less 원급, then이 그거예요. as 원급, as에다 not을 집어넣어서 뭐뭐만큼 뭐뭐한 건 아니다 라는 뜻이죠. 명언이는 현식이만큼 나이가 먹진 않았다. 누가 더 나이 많다? 현식이 더 많다는 말이죠. 이거는 less 원급, that 명언이는 덜 나이 먹었다. less 원급 된 한 무엇보다 덜 뭐뭐한이란 뜻이야. 두 개가 뜻이 같죠. not as 원급 as와 그다음에 less 원급 된은 뭐뭐보다 덜 뭐뭐한이란 뜻으로 3대 원칙 as 원급 as가 약간 변형이 되어서 not을 붙여서 나왔는데 이것과 less 원급 된이 같은 의미다. 그래서 이 총 다섯 가지를 다음 시간에 비교 최상급의 3대 원칙 플러스 두 가지를 다 적으시오. 뜻도 적으시오 하면은 as 원급에서 비교급 된 더불어 최상급 각각의 뜻 적고 not as 원급에서 그다음에 less 원급 된 뜻 뭐뭐보다 덜 뭐뭐한 뜻 적어 놓으시면 돼요. 참고로 not as 원급 as 할 때 not이 붙으면 as가 so로 바뀌기도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not so 원급 as로 쓰기도 하죠. 그러면 이걸 문장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s 원급 as 이때 원급은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이란 뜻이고 뭐뭐만큼 뭐뭐한이란 뜻이죠. Robert is as wise as Solomon. 로버트는 솔로몬만큼이나 현명하다. 로버트하고 솔로몬 자 누가 더 현명하단 말이에요? 로버트는 솔로몬만큼 현명하다. 이거는 동등 비교라 그래서 똑같다는 뜻입니다. 자, 뭐뭐만큼 뭐뭐하다. 허를 찌르는 공격. 로봇하고 로봇은 솔로만큼이나 영리하다. 이 말은 그 영리한 정도가 거의 동급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등 비교라고 하기도 해요.
아이고, running as often as you do. 난 네가 하는 것만큼 그만큼 자주 달리게 한다. 이런 말이죠. 네가 한다라고 할때이 do라고 하는 건 원래 you go running을 줄여가지고 그냥 do라고 한 거예요. 이걸 대동사라고 합니다. 앞에가 일반 동사일 때는 do 동사를 쓰고요. 비동사가 나오면 비동사가 나오기도 하겠죠. 너만큼 자주 달려. 이런 말이고요. 방금 했죠? Not as 원급 as. 이거 less 원급들하고 똑같은데, 뭐뭐만큼 뭐뭐하지 않은, 뭐뭐보다 덜 뭐뭐한,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내 머리카락은 니 것만큼, 이때 you가 아니고 yours 해야 돼요. 내 머리카락은 너의 머리카락만큼 길지는 않아. 니께 더 길어. 이런 말이죠. 나는 덜 길어. 이런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your hair is longer than mine. 니 머리카락이 내 거. 이때도 mine 동그라미. 너의 머리카락이니까 my hair니까 줄여서 mine이라고 한 거예요. 이러다가 your hair is longer than me 하면 틀려요. 네 머리카락이 내 키보다 더 길어 이렇게 돼 버리니까. 오케이? 머리카락은 머리카락끼리 비교. She doesn't know. 그녀는 몰라요. As many people as 내가 아는 것만큼 그만큼 많은 사람을 알지는 못해요. 내가 더 많이 알죠. 이런 표현이죠. So I know more people than she does. 이때 이 does도 앞에 있는 no 알다. 그녀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안다 할 때, 이 알다 동사를 두 동사로. 근데 다만, she니까 does가 나온 거죠. 자꾸 여기다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는 이게 나중에 3학년 올라가면 시험에 많이 나와요. 대동사. 여기 갖다가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죠. I know more people than she is. 이렇게 해가지고 틀린 걸로 많이 나오거든요. 배수사, 배수사 동그라미. 배수라고 하는 건두 배, 세 배, 네배 이런 것들을 배수사라고 하는데 times를 붙이면 돼요. two times, three times, four times. two times 대신에 twice를 쓰기도 하죠. 그래서 China is three times as big as India. 중국은 인도의 세 배만큼 크다라는 뜻이고요. 그의 차는 내 것. 이렇게 mine이라고 하는 것은 my 카죠. 내 차의 두 배만큼이나 비싸다 이런 뜻으로. 자, as 배수사 as 원급 as인데요. 배수사 비교급 된으로 바꿔 쓸 수도 있어요. 비교급 된을 써도 똑같다. My bag is three times as big as your. 내 가방은 너의 가방의 세 배만큼 크다는 My bag is three times bigger than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배수사. 다음 as possible은 가능한 한 뭐뭐 하게라는 뜻이죠. The boy ran up the hill. 소년들이 언덕을 뛰어 올라갔다. As fast as possible 하면은 가능한 한 빠르게. 같은 말로는 as에서 주어 can. 그들이 할수 있는 거 과거니까 can이 아니고 could를 썼죠. 그래서 가능한 한 뭐뭐 하게. 예전에는 이 possible 대신에 they could를 쓰라고 하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요즘에는 1학년들이 시험을 안 보니까 이건 중학교 1학년용 시험 문제여서 지금은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I will get in touch with you. 나 너랑 연락할 거야.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 너랑 연락할게. 이런 말이죠. As 주어가 I니까 as soon as I can. 내가 할수 있는 한 빨리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자 여기를 보고 문장을 완성하시오. 앨리스하고 앨리스는 루시보다 키가 좀 크나요? 비슷한가요? 앨리스하고 앨리스 누스만큼 크다? 거의 비슷한 걸로 이렇게 봤네요. 그죠? 내가 보기에는 루시가 좀더큰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면 톨러 댄 루스, 앨리스 이즈 쇼터 댄 이렇게 써야 되는데, 내가 같은 걸로 하라고 하는 의미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존은 데이빗이 가지고 있는 복보다 10배나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10 타임스. 그래봤자 만 원. 10 times. 이 times는 시간이 아니고 두 배, 세배할때그 배에 해당하는 거예요. 에반은 척보다 무겁지는 않다. 그래서 not as 원급 as 해서 not as heavy as 또는 not so heavy as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은 학교 시험에도 많이 나오겠죠. 서술형 평가로 해서 이렇게 문장 치고 그림 주고 이런 표현들은 실제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The mountain on the left. 왼쪽에 있는 산은 오른쪽에 있는 것의 두 배만큼. 그죠? 두 배만큼. Twice. 칸이 두 개면 two times 쓰면 되겠고요. The cassette player는 is five times cheaper than the MP3 player. MP3보다 다섯 배나 싸다. 여러분들은 카세트 테이프 들어본 적이 없는 어렸을 때 들어봤어요?
이제 선생님은 그걸 사용했던 세대라서 이제는 추억의 저편으로 가버렸죠. 이제 카세트 테이프도 우리 집에도 거의 없다 이제. 아직도 그거 들으시냐? 아빠 연세가 나보단 좀더 위이실 것 같은데 그 선생님도 대학교 축제 때 호텔 캘리포니아를 노래를 불렀어요. 그 비슷한 세대란 거죠. Welcome to the Hotel California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선배는 기타 치고 군대 갔다 와서 불렀던 기억이 있네. 강당에서. The living room is three times as large as the bathroom 하면은 거실은 욕실의 세 배만큼 큽니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와서는요. 관해서 알맞는 거 고르는 거 하고 원급을 이용해서 as 원급 as를 써가지고 문장을 완성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건 배열하는 거. 이거 세개 한번 지금 풀어보십시오. 이거 하고 채점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죠.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프레드는 spoke to 그녀에게 말했다. 그가 할수 있는 한, 가능한 한 분명하게. 이 시제가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어 as 주어 can에서 can이 과거로 쓰여서 could. She can speak, she can cook. I can cook. 자, I cannot cook. 나는 요리를 할 수가 없어. 잘. 엄마가 하는 것만큼 잘. 잘은 well이고요. better는 더 잘이라는 비교급이죠. 근데 as 원급 as니까 원급인 well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The basketball player is as 여기서 뒤에 거죠. twice as tall as I am. 나보다 키가 두 배나 크다. as 원급 as인데 앞에다 twice를 쓰면 두 번째. 두 배. I will send you the document. 내가 너에게 문서 보낼게. as soon as possible. as 원급 as니까. 그 다음에 taking the bus is not as fast as taking the subway. 자, taking. 비교하는 대상은 같은 모양. 앞에가 to 부정사면 뒤에도 to 부정사 이렇게 됩니다. I answered questions as quickly as I could. 내가 할수 있는 한 possible 쓰려면 I를 빼고 그냥 possible만 쓰든지 아니면 주어 could를 쓰든지 하면 됩니다. The necklace is five times 비교급 than이니까 more expensive than이죠. More expensive than. 기대보다. I expect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비쌌다. 다섯 배나. The grasshopper는 메뚜기예요. Can jump 20 times as high as its length. 자기의 길이보다 20배나 높게 점프할 수 있다. 사람이 메뚜기만큼 점프할 수 있으면 정말 대단할 텐데요. 그죠? 내몸 길이의 20배면 거의 한뭐 20m 정도 팍 뛰면은 팍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필요 없겠다. 한 7층까지는 그냥 엄마 팍 딱 들어가는. The baby woke up earlier than me. 자, 아이가 나보다 더 일찍 일어났다. 그러면은 나는 아이보다 더 늦게 일어났다. 하면은 I woke up later than my baby. 이렇게 문장을 바꿔주면 되겠죠? 원급 비교 구문을 사용해서. I have three cookies. 나는 쿠키가 3개 있는데, you have nine cookies. 너는 9개 있구나. 그러면 넌 나보다 3배나 더 많은 쿠키를 가지고 있다. You have three times as many cookies as I have. as 원급 as를 써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Cold air. 차가운 공기는 heavier than 무겁다. warmer. 따뜻한 공기보다. 그러면 따뜻한 공기는 가볍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따뜻한 공기 is lighter than the cold air. 몸보다 더 가벼운. 그 다음에 따뜻한 공기는 차가운 공기만큼 무겁진 않다. 하면 밑에처럼 써도 상관없고요. 여러 가지로 다 표현해서 문장을 적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문장을 적어보지 않으면 나중에 서술형으로 나와서 적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꼭 실수를 하게 돼요. 내가 문장을 계속 외우라고 여러분들한테 하는 것도 그런 것들입니다. 계속 외우다 보면 자기만의 문장 성립하는 공식이 생겨요. 그 공식대로 써야 되죠. 그게 문법이고요. 이론만 배운다 해서 문장을 적을 수가 없으니까. This tower is taller than that castle. 이 탑은 저 성보다 더 높아요. 그러면 저 성은 짧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is shorter than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is not as tall as 이런 식으로 탑만큼 높진 않아요. 탑보다는 짧아요. 이렇게 되겠죠. 톨의 반대말은 short니까. My sister room. 내 여동생의 방은 내 것보다 세 배나 더 크죠? 내 여동생은 그러면 내 것보다 세 배나 크다. 아까 as 배수 표현할 때 as 원급 as를 써도 되고 비교급 than을 써도 되니까 이렇게 바꿔 쓸수 있습니다. 같은 의미고요. 그 다음에 나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달렸다. I ran to school as fast I could. 이렇게 하면 되겠고, 나는 가능한 한 자주 운동하려고 노력한다. I try to work out as often as I can. 이런 식으로 가능한 한 빨리 나에게 알려주세요. Please let me know as soon as possible.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형광등은 백열등보다 10배 어렵다. 형광등 영어로 fluorescent라는 단어라는 것도 하나 알아놓으세요. 좀 어렵지만 fluorescent 어디 가면 이거 물어보면 모르는 애들이 태반이에요. 잘난 척 하려면 fluorescent bulb, last는 지속되다란 말이죠. 10 times as long as an incandescent bulb, 백열등. 이것도 어려운 단어죠. 다음에 10회 내야지 이거는. 이건 암기해 놓고요. 그 다음에 2월 28일 마지막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